2장 줄 사람 두 병. 아. 여기 럭셔리 두 장이잖아. 우리 몸서리 한 장. 그럼 뭐 그냥 순서대로 가요? 뭐. 순서대로 가지 뭐. 네. 1, 2, 3, 4, 5, 6. 그래? 아, 그럴까? 그러자고. 그래. 그래요? 네. 첫 번째 누구 가시겠어요, 두 분? 핑크팀에서는 제가 나가겠습니다. 그렇죠. 오케이. 그래도 좀 만들어줘야지, 우리가. 제가 첫 번째 갈게요. 어. 제가 첫 번째 갈게요. 어. 가시죠. 가시대요? 가시죠. 어, 가시죠. 가시죠. 아, 너무 사무적인 거 아니에요? 그니까. 가시죠. 잠깐 나. 네? 약한 너. 약한 너. 약한 너. 저희 팀은 가서 투표를 할 것 같다는데. 투표? 럭셔리 두 명을 누굴 생각하는지. 어, 오빠. 어, 뭐야? 놀래짓어. 진짜? 놀래짓어. 진짜? 놀래짓어. 진짜? 아, 아니네. 올라가네. 아니야, 깜짝이야. 너 정말 춤을 못하는 거야? 아, 올라가야 되잖아, 계단으로. 한나야. 조심히 올라가세요. 어, 뭐야? 예. 밥 시간이다. 뭐야? 밥 시간이다. 어, 밥 먹으라고? 밥 먹어요? 자, 여러분 출출하시죠? 네, 네. 네, 너무 배고파요. 지금부터 미션과 점심 식사가 함께 걸린 겟 메뉴 스틸 타임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각 팀원들은 차례로 총 8개 메뉴 중 원하는 메뉴를 하나씩 선택하게 될 텐데요. 저는 선택한 후에 팀원끼리 중복되는 메뉴는 전부 빼겠습니다. 남아있는 메뉴 하나당 1점씩 적립되며 각 팀은 점수가 적립된 메뉴로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더 많은 점수를 적립한 팀에게 럭셔리 스티커와 함께 게라 스틸타임 제공, 패배 팀에게는 몸서리 스티커가 지급됩니다. 아, 미치겠다. 누가 봐도 다 제육볶음이나 소세지죠. 아, 아 진짜 배고파서 판단력이 더 흐려지네. 그치, 맘 편히 먹을 리가 없지.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? 아, 미쳐버리겠다. 근데 여기 종국형이 먹을 만한 게 없는데? 전 시원하게 제육볶음 가겠습니다. 제육볶음 가겠습니다. 제육볶음? 너 괜찮겠어? 네. 야, 내가 봤을 땐 제육은 많이 겹칠 것 같은데? 제가 봤을 때 많이 겹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아요. 제가 추리를... 또 시작됐다. 전혀 추리 못하는. 제가 추리를 한번 해본다면요. 제육볶음에 소금을 많이 떠서 우리 멤버들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아주 푸짐하게 떠서. 아, 고민이다. 그러니까 딴 멤버들이 오빠가 어떤 걸 선택했을지를 또 추리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래, 나는 약자니까, 그래. 아니, 오빠가 왜 약자예요? 아니야, 나라 생각하면 난 상추랑 어울려. 그래요? 안 겹쳐야 되니까. 전 상추가 좋았습니다. 딱 고르셨죠? 네. 시사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아, 이거 미치겠다. 와, 모르겠다. 한나가 뭘 떠갔을까? 야, 이거 너희 팀 진짜 머리 아프겠다, 소민아. 큰일 났다. 괜히 먼저 왔다. 왠지 광수형 제육, 하하형 제육, 상엽형 제육, 그러니까 소민이 제육. 우리 팀 다 야광 덩어리 팀 다 제육이야. 우리 팀 좀 약간 불안하긴 해요. 아까도 뜻이 잘 안 맞긴 했어요, 사실. 아, 나 우리 팀 믿을 수가 없는데. 소민아, 너희 팀은 진짜 너무 빡세다. 예! 오케이! 송지효, 내 그럴 줄 알았다. 어, 아, 진짜. 지금 예상했어. 예상했지, 내가. 누나는 이렇게 약간. 상추, 오케이. 됐어. 어, 고기? 우리 안 겹쳐, 안 겹쳐. 아, 근데 이거 광수 오빠가 분명히 갖고 올 거예요. 근데 광수 오빠가 분명히 가져올까, 올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어? 아니야, 광수 오빠는 그런 거 없어. 그냥 아, 먹고 진짜? 싶은 거 갖고 와. 추리 안 해요. 어, 광수 오빠? 추리 안 해요. 어, 광수 오빠? 추리 안 해요, 광수 오빠. 광수 오빠가 시원하게 밥 가져왔으면 좋겠다. 종국이 형은?